옛날 통닭 먹고 싶다. 들어오자마자 어머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어묵 떡볶이 오뎅 오뎅 오뎅. 아, 매운 오뎅? 매운 오뎅? 매운 어묵? 아, 매운 어묵 필요하고. 아, 좋아요. 네. 그래? 먹어보고 싶어요. 아, 먹어보고 싶어요. 어, 아, 잠깐만. 아니, 근데 여기 우리가. 여기 심포시장은 네.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는 오면 그 안 돼. 그 유명한 심포시장인가? 아, 그렇죠. 잠깐만. 여기에요.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그 집인가요? 그렇죠. 어? 제가 맞습니다. 네. 사장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닭강정도 먹으러 왔어요, 사장님. 이야. 저희 그러면은 우선은 축하송부터 불러요. 하나, 둘, 셋, 넷. 축하합니다. 아, 잠깐, 이거 생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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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키트 선정을 축하합니다. 아, 네. 예! 저희가 심포시장 하면 닭강정이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요. 네. 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들렸었잖아요. 네네네. 네.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네. 잠이 확 깨는 맛이에요. 이야, 잠깐만. 지금 그러면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거물이고 네. 있는 이 주인공이 선정된 바로 그 심포닭강정. 예. 네. 저는 이 집이 초대박 매출을 찍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쪽은 아니죠, 한국 사람은? 아우, 그렇죠. 심포닭강정의 특징적인 그 맛이 있거든요. 네네네. 어떤 맛이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물엿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제 좀 매콤한 거를 추구해요. 그래서 좀 네. 고춧가루, 고추기름, 고추 이렇게 해서 그 매운맛을 좀 내고 있습니다. 아, 세 가지 다 넣는 거예요? 네. 고춧가루, 고추기름, 네. 고추. 냄새부터가 네. 어우 자극적인 그런 냄새야. 맞아요. 우와. 냄새가 진짜로 네. 코끝을 딱 자극하는 게 매콤하고 달달하고 약간 어 잠깐만 이거. 아 잠깐만 아 벌써 연습하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아이템 뽑아가시는 거예요? 네? 야 이거는 해외 진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퍼포먼스라면요 퍼포먼스죠. 외국분들도 끝장납니다. 맞습니다. 야 일단 이 큰 가마솥 같은 가마솥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네. 저희 이참에 아예 그냥 안에 들어가서 맛도 좀 보면서 그럴까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럼 한 그릇만 좀 부탁드려요. 네. 네.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 어떨까 모두가 날 좋아한다고. 아, 우선은 박수 한번 쳐야 되잖아요. 이야 비주얼부터가 아주 예술이에요. 네. 예술. 코로 주는 자극부터 눈으로 주는 자극이 굉장히 좋은 메뉴예요. 거기 하이라이트 딱 고추까지 얹어서 나 정말 매운 맛이야 라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 네. 우선은 그리고 눈으로 봐도 굉장히 바삭바삭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튀김 자체가. 얼마나 맛있을지 이거 뭐 맛을 좀 예, 먹어봐도 되나요? 네, 드셔보시죠. 네. 이거 맛있어요? 와. 야, 너무 잘한다. 잘 먹어. 이마자 이마. 와. 테스트 할 때도 맛있었는데. 네. 오늘도 맛있어요? 그럼 저는 뭐부터 먹어야 될까요? 어, 콩크세. 오빠 와. 머리까지 빨개졌어. 와. 매운맛이 되게 깔끔하네요. 깔끔해. 아, 감사합니다. 그거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캡사이신 같은 걸 따로 넣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고추 기름을 따로 내가지고 쓰고요. 그리고 고춧가루, 그냥 고추 이렇게 해서 매운맛을 주거든요. 저희가 특징적인 거는 이제 아버지가 하실 때 가시오가피를 아. 가려서 그거를 염지제에 추가를 해서 했는데 그때부터는 못 드시던 분들도 드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닭 요거 자체 안에서는 냄새가 닭 냄새 좀 덜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 닭튀김에 또 싫어하시는 분들 못 먹을 수도 있었는데 옛날에 그런 방법을 쓰셨군요. 어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 골목에서 한 4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40년 정도.
양념 분하고 고추장, 케첩, 카레 이런 게 들어가갖고 뜨거울 땐 괜찮은데 식으면은 불어갖고 텁텁하고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보다는 양념을 다른 걸 좀 개발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물엿도 넣고 해서 해보니까는 물엿이 들어가니까 뜨거울 때도 맛있고 그거는 또 식어도 맛 쫄깃쫄깃한 게 맛있어갖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죠. 저는 겨울에는 바람에 춥고 시장골목이니까 바람 춥고 화력 센 데서 하니까 다리가 여름에도 반바지를 못 입어요. 지금도 가게에서 엄마 역할을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앉아만 계셔도 존재가 있으시니까 그게 정말 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더 잘해서 엄마가 가게 안 나오시게 해야 되는데 네,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라 그게 좀 아쉽죠. 더 장사를 활성화시켜서 직원 더 많이 뽑고 더 엄마가 안 나오실 수 있게. 근데 안 나오시진 않을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튀겨낸 것도 먹어보고 하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뭐 삶 자체가 계속 이 치킨 닭강정 이거랑 계속 같이 와온 느낌이에요. 하루에 닭은 몇 마리 정도 쓰세요? 그게 주말에는 한 4,500마리 정도 하고 있고요. 평일에는 한 150마리, 200마리 그 정도. 거기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고요. 정말 얼마야? 네? 그 정도면요? 저는 벌써 어느 정도 대충 감 나왔거든요. 수학은 저는 이제 고민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해 나갈 거고 뭐 개선도 많이 하고 해야겠지만 네. 저희가 추구하는 특성상 저는 이 맛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매운 걸 못 드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애기들, 어린애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안 매운 소스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지금 있는 원형을 해치지 않는 거를 지킨다고 네. 치면 옆에 사이드로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을 첨가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네, 좋을 것 같기는 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지는 알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포장 상태가 진행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나가는 택배는 이 닭강정을 진공 포장을 해요. 아, 진공 포장이요? 네. 진공 포장을 해서 시켜가지고 나가거든요. 진공 포장한 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희한테. 아, 네. 네네. 이쪽에 왔거든요. 오! 우와, 대박! 네, 이거는 뼈 있는 거고요. 야. 손살은 이거보다. 진짜 양이 어마무시한데? 우와! 아니, 잠깐만, 이거를 왜 종이에다가 넣어서 들고 갈 땐 그렇게 가벼운데 이렇게 보니까 묵직하지? 그러니까, 이게 얼어서 그런가 봐. 어, 아니에요. 근데 같은 중량일 텐데. 어? 이거 조심해야 돼요. 분싸움 날 땐 절대 깨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용실에 이렇게 했다가 네. 잘못하다 발등 찍혀. 와, 야, 아, 진짜 야물딱지다, 야물딱죠. 그러네요. 저는 방향이 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 이런 형태로 가되 전자레인지에 돌렸을 때 그 아래는 안 데펴지고 위에는 데펴지고 이런 불편은 좀 해소할 수 있게 용량을 반으로 줄여서 두 봉지로 나간다든지 뭐 이런 이게 고민을 나 있게 네. 그렇죠. 네, 한 겹 이렇게, 네, 이게 두 겹으로 막 이렇게 네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혼자 사는 사람이나 두 명 사는 사람은 이거 다 못 먹어요. 너무 많아요. 많아요. 네? 반으로. 사실 요즘 분들 이렇게 뜯어서 여러 번 먹고 이런 거 다들 불편해 하셨잖아요. 지금. 네. 저는 나눠네. 좀, 예,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집에 냉동실에 치킨 시켜 먹고 남은 거 또 넣어놓고 까먹고 또 시켜서 넣어놓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가끔 냉장고 열면 다른 브랜드의 치킨 박스가 여기저기 저 뒤까지 안쪽까지 다른 단무지라고 맞아 박스라도 같이 넣어놨으면 다행이지 나는 어느 브랜드인지도 까먹은 게 여기저기예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정말 간편하게. 신포 시장 또 오면은 이 신포 닭강정만의 특별
특별한 그 맛이 있거든요. 맞아. 정말 맛보고 싶은데 줄 서야 되지, 또 여기까지 와야 되지, 또 지방 멀리 사시는 분들은 꼭 여기 오고 싶어도 못 먹는 거예요. 근데 밀키트화 되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맛을 흔들면 안 되겠다. 무슨 순한 맛 필요 없고 그냥 딱 심포시장 이 치킨 맛을 집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로 밀고 가야지. 그렇지. 소비자들은 만약에 나의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맛있는 제품이 있으면은 원래 가격보다 500원, 1000원 정도 더 쓰는 거는 굉장히 관대하지 않죠? 그럼요. 그럼요. 그게 프리미엄입니다. 패키징이나 이런 것도 조금 이번 기회에 약간 어떤 상징적인 컬러. 레드 블랙 이런 거 너무 이쁘겠다. 아, 너무 예쁘다. 왜냐면 아까 보니 가마솥 이런 게 블랙이더라고. 레드 블랙에서 강렬하게. 네.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눠보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민한 내용을 잘 버무려서 예쁜 밀키트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구매합니다. 아, 구매하시는 거? 저 한 구매할 거예요. 한 네. 분? 혹시 뭐 한 번 더 구매하시나요? 저는 와서 얻어먹을 거예요. 나중에 와서 얻어먹을 때 얻어먹더라도 저희 그냥 편하게 있는 것만으로 다 먹고 가면 안 될까요? 네. 몇 점 다 드시죠? 콜라 하나 먹어도 될까요? 많이 해온 분들이고 전문가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보고 얘기 들었고 막 이 자체가 저한테는 많이 기회고 좋은 것 같고요. 반면에 걱정되는 거는 제일 큰 거는 이제 여기서 튀겨내서 시켜가지고 이제 진공포장하고 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